최근 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우방 유저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 앱월드 출시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도 SK 텔레콤과 함께 큰 성장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그 터치패드가 아닙니다. 아,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과 이 트랙패드, 이 트랙패드라는 거는 그 내비게이션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그 PC의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좌측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커티 자판인데, 이 커티 자판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그 키보드와 이제 동일한 형식의 키보드 형식 그 자판 형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메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블랙베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이제 집합되어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메시지라는 이제 폴더를 보시면 이거 메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법인 메일이나 아니면 개인 메일 이제 나올 수가 있으시고, 이제 브라우저, 이제 블랙베리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브라우저 내에 있는 제공하는 이제 그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출시되는 맥베리 골드 9700D는 비트인으로 앱 골드가 되었고요. 앱골 9000에서도 저희들의 앱 골드 이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인터 인터페이스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일단 들어오시면은 카테고리별로,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 항목으로 들어오면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또 검색도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의 지하철 관련 애플리케이션인 Easy Subway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So when you actually find an application that you like, you don't have to download it immediately. You can actually read things like reviews on the actual product. 그래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보셨을 때 당장 다운로드하실 필요 없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먼저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If you really like the application, you can even share it and recommend it to other people.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Well, that's an interesting point. 그만큼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시장의 기회가 크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으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늘어나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 리서치 모션 회사도요, 일반적인 그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20년 이상 제공해 왔었고, 블랙베리 핸드폰도 10년 이상 전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베리라는 것은 사실 그 핸드셋 기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그 모바일 기술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다 어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 민사는 전 세계적인 그 선두 기업이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한 입지를 수년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과 무선통신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적극 응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의 현재 리더십 위치와 그리고 혁신에 집중을 해서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선두적인 입지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I look forward to continue to be a world leader and to be a leader in Korea as well in the smartphone space. 일단 저희들 그 인사 입장에서는요, 어떤 세일즈 수치나 예측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기 실적 발표로서 이제 수치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전 세계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어떤 특정한 국가 시장별로 수치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보여준 부천이 그렇게 큰 성공적인 판매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일즈의 이때까지의 진출이나 세일즈 면에서 이때까지의 진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블랙베리에 대한 인지도나 그리고 보급률과 또 블랙베리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 반응에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전략은 단계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의 볼륨 부천 모델과 다양한 서비스 출시 등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시장 세그먼트를 다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기업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기업 부분에서 기술을 갖추고 난 뒤에 중소기업 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다 단계적으로 개인들과 개인 소비자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는 것도 이러한 단계적인 전략에서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있고 또 한국 시장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글로벌 리더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